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워너원이 조용필 데뷔 5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민픽 워너원이 국민가수 조용필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조용필 50주년 추진위원회는 오는 조용필 50주년 기념 축하 영상 50엔 50인 워너원 편을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워너원은 저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용필 선생님은 부모님 세대에는 공감과 소통을 우리에게는 편안하면서도 트렌드를 반영한 음악을 전해주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이어 조용필 선생님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다며 우리도 조용필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사랑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필과 워너원의 공통점에 대해 조용필 선생님은 국민 가수다. 우리는 국민 프로듀서님의 선택, 국민픽 덕분에 활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워너원은 선배님과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에너제틱 무대를 하고 싶다라고 희망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은 우리의 워너비이자 롤모델이다. 50주년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은 조용필은 오는 9월 1일 수원 공연, 9월 8일 대전 공연을 시작으로 5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 Thanks to You의 하반기 투어를 펼칩니다. 대세 워너원의 소망대로 가왕 조용필과의 찬란한 무대가 성사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김나희였습니다.